보물선을 찾아라! 퍼플 공주님, 제가 저녁에 혼자서 성 밖을 나가시면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결단코 단호하게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렇게 떡하니 공주 사전 2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맞아, 넌 공부 좀 해야 해. 그만! 온종일 따라다니면서 그놈의 잔소리 그만 좀 할 수 없어? 너, 이 고자질쟁이! 이리 와봐! 여기서! 이게 뭐지? 퍼플! 수상한 물건에 손대지 않기는 사망에 나와 있어! 우와, 이게 뭐야? 퍼플 공주님! 알았어! 알았다고! 갈 테니까 잔소리 스톱! 내가 아까 부탁한 건 알아봤어? 지도에 그려진 문양 말이야. 내가 그 종이에 적힌 문자를 해석했어. 모두 잘 들어? 오래전 깊고 깊은 바닷속에 잠들어있는 배, 그것이 바로 보물선이다. 우와, 멋지다. 그럼 내가 보물지도를 찾아낸 거야? 어쩜 보물선이라니, 정말 낭만적이야. 바다의 보물이라 그럼 당연히 버블잼 조각 아니야? 아니, 버블잼 조각은 육지에서 터졌으니까 깊은 바닷속에 있을 리가 없어. 그럼 직접 확인해보면 되지. 오케이. 자, 모두 절대 들키지 말고 무사히 빠져나오도록. 믿을 수가 없군. 이토록 쉽게 함정에 걸려들단. 겁 없는 공주들에게 딱 어울리는 꿈을 꾸게 해주마. 가거라.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로비아, 공주들이 영영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해다오. 난파선 안에 숨겨져 있다고 써있는데? 무서운데 돌아가자. 어하! 용기 있는 자가 보물을 얻는 법이지! 가자! 보물 쏴자! 으아!
이쪽이야! 물고기 눈이 없어. 우리 심해의 골짜기 근처에 온 것 같아. 심해의 골짜기? 그럼 빨리 찾아볼까? 깜짝이야! 그냥 돌아가면 안 돼. 그래, 보물이고 뭐고 여긴 너무 더러워. 그럼 둘씩 나눠서 다니는 게 어때? 그래, 넌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나랑 같이 갈 거지? 무서워서는 아니고. 그럼 빨리 찾고 돌아갑니다. 좋아, 발견한 쪽에서 먼저 신호를 주자. 알았지? 집에 가고 싶어. 와, 이렇게 큰 배랑 보물을 왜 아무도 발견 못했을까? 심해는 블랙다이아의 영역이니까 금지구역이거든. 보물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 찾아야 하다니. 내 안이 미로 같다. 여기만 둘러보고 가자. 보물은커녕 물고기 한 마리도 없네. 너무 깊이 들어왔어. 길을 잘못 든 것 같아. 일단 다시 퍼플 쪽으로 가보자. 가만, 저건 뭐지? 애들이야, 가보자. 퍼플,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우리 변신부터 하고 가자. 그래, 그냥 갔다간 더 위험해질 거야. 어서 변신하자. 응,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저건 초롱하게 블루비야. 초롱 불빛으로 상대에게 최면을 걸어. 왜 속삭이는 거야? 녀석은 시력이 나빠서 소리와 불빛으로 대상을 찾아. 내가 유인할게. 아이들을 옮겨줘. 밥을 밥을 잠시 마법봉을 숨겨봐.
예뻐 보여. 이렇게 향긋한 머피는 처음이야. 아니, 세상의 모든 지식이 들어있다는 책이잖아. 이거 좀 봐. 내 보물 이름. 우와, 최고가 될 거야. 내가 제일 똑똑해. 아이, 못 참겠어. 아이,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아름다워. 최면에 빠진 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것들, 나의 심해에 온 것을 환영해주고 손님들을 데려오거라. 대단하구나, 버블. 이런 귀한 보물을 찾아내다니, 우리 왕국의 경사로구나. 박수. 정말 멋져요. 그동안 쓰레기 주워온다고 잔소리했던 절 용서하세요. 이 황금 오리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나 발견할 수 없는 깊고 깊은 곳에 꼭꼭꼭 숨겨져 있었지. 그런데 그걸 발견한 게 누구? 에블바리스의 누구? 하필공주! 자랑스럽도다! 이제부턴 잔소리 안 하마. 마음대로 돌아다니렴. 와, 신난다! 이제 넌 내 봄의 1호야. 얘들아, 빅뉴스야! 우리 블루드 섬에서 가장 예쁜 학생으로 레드가 뽑혔어! 당연한 거지만 진짜 멋지다. 완벽한 레드, 정말 부럽다. 짜잔. 레드야, 레드 최고. 그래 그래. 원래도 예뻤지만 이 거울을 가진 뒤로 더 예뻐졌어. 정말 최고의 보물이야. 최면이 깊어질수록 악몽을 꾸게 될 테지. 악몽에서 깨어나면 이미 버블잼은 이 손 안에 있을 것이다. 급식은 지겨워.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이 맛있는 냄새는 뭐지? 환상적인 향기야. 아, 제발 한 입만. 나도 먹어볼래. 나도. 이제 모두가 내 머피를 사랑하게 될 거야. 드디어 세상의 모든 원리를 깨달았노라. 진리,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좋아, 버블 공주의 감만 손에 넣으면 이 버블 감옥을 부수고 나갈 수 있게 된다.
제일 못생긴 학생으로 뽑히겠는데? 뭐라고? 아니, 안 돼! 내 미모가! 너도 먹어주마! 거기서! 거기서! 그만! 그만!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자, 제일 높은 곳에 잘 보이게. 공주님, 정치 모를 물건은 만지지 말라고 공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축하해주다니 기분 좋아. 핑크스타, 넌 특별히 오리를 만져보도록 허락해줄게. 응? 핑크스타, 얜 어디 갔어? 핑크스타가 뭐죠, 공주님? 아, 뭐야? 아, 왜 이래? 장난치지 마! 얼른 나와! 어라? 왜? 아빠는? 글쎄, 어디 가신 거야? 공주님에겐 황금 오리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린 없어도 돼요. 그게 무슨... 에이, 갑자기 왜 숨고 그래? 아, 알았으니까 다들 그만하고 나와. 응? 이거 경고음인데? 그렇다면... 면에서 깨어나다니 쫓아라! 좋았어! 이제 돌아가자!
내에서 한 발자국도 빠져나갈 수 없다. 보면 안 돼요! 공주들을 잡아오거라! 내 친구들은 안 돼! 잡아라! 제발, 내 친구들을 구해줘! 안 돼! 공주들이... 더 이상 마법을 쓰시면 위험합니다! 프리즘 웨이! 이게 뭐지? 이런 화이트 골드가 눈치챘군. 어서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겠다. 화이트 골드님! 다들 괜찮아? 난 블랙 다이아는 처음 봤어. 너무 무서워. 그 보물 지도를 믿기로 우릴 심해까지 불러들인 거야. 전부 함정이었어. 핑크스타가 수상한 물건은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었는데 모두 미안해. 모두 무사하니까 다행이지 뭐. 근데 우리 구해준 그 빛은 뭐였어? 갑자기 우리 개처에서 엄청난 힘이 나왔어. 개처에 우리가 모르는 힘이 숨겨져 있는 건가? 책을 찾아봐야겠어. 일단 돌아가자. 하트콘이 알면 난리 날 거야. 잠이 안 올 것 같아. 내일 보자. 안녕. 그럼 몰래 들어가 볼까? 내가 너 진짜 폐한테 이를 거야. 공주님, 인형으로 절 속이고 한밤중에 몰래 나가면요. 뭐야? 갑자기 이래. 괜찮아. 이 잔소리가 무지 그리웠어.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오늘 누가 새로 전학 온다는데 왠지 인어공주일 것 같아. 퍼플의 첫날이 떠오르네. 내가 학교가 얼마나 재밌는 곳인지 알려줘야지. 과연 경쟁자랑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아, 물론이지. 좋은 아침, 블루다스쿨 친구들. 오늘부터 지난번 사건으로 전학생 소개는 방송으로 할게. 자, 새로운 친구의 이름은? 내 이름은 블루야. 소개는 생략할게. 난 결투를 신청하러 나온 거니까. 퍼플, 그린, 레드, 오렌지. 점심시간에 강당으로 나와. 도망가면 겁쟁이로 간주하겠다. 그럼 인어공주일 확률 98%. 강당에서 결투한대. 뭐야, 아무도 없잖아. 어딨지? 자, 난 열정의 파란 불꽃, 해파리 왕국의 공주 블루님이시다. 전 젤리핀이에요. 반가워. 너희 중 누가 대장이지? 대장? 그런 거 없는데. 이런 이런, 그럼 모두와 상대해야 하는군. 뭔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야. 다들 모르는 척하지 마. 어차피 우리 중에 제일 강한 공주가 여왕 후계자가 될 텐데 가망 없는 인어공주가 굳이 인간 학교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을까? 강해야 한다고? 여왕은 품위와 우아함이 필요한 거 아냐?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네. 여왕은 바다를 수호해야 하니까 강력한 힘도 필요하겠지. 이제야 말귀를 알아듣네. 이 대결에서 패배한 공주는 바다로 돌아가는 거야.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그치 얘들아? 재밌겠다! 좋아! 다 이겨주마! 해파리 왕국이라면 가장 상대하기 벅찼던 곳이 아닌가. 더 강해지기 전에 싹을 잘라야겠다. 용사의 힘이 지지 않을 강한 주먹의 멘티스 슈림프. 그린의 버블잼을 이용해 지능을 높이면 백전백승이겠구나. 가라! 나의 충실한 블록들이여, 가서 용사의 싹을 잘라내거라! 대결 시작! 나랑 안 맞아. 있다! 버틴다! 좋아! 파랗게 불타오라! 블루승! 야, 진짜 멋졌어! 이건 이길 확률이 있어. 잡았다! 블루승! 예! 이득이다! 체면 다 구겼네. 어이, 약골들! 일어나!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하겠어. 불공평해! 이거 다 네가 잘하는 거잖아! 그럼 마지막 대결 종목은 너희가 정해. 가위바위보! 예! 불안한데... 엉뚱한 건 아니겠지? 뭐? 춤 오래 추기? 아! 장난해? 춤이 무슨 대결이야? 마라톤 같은 지구력 대결이라고 할 수 있지. 공주라면 우아한 춤 정도는 기본 아니야? 왜? 자신 없나 봐? 뭐? 난 대결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해! 뭐든 다 이겨줄 테니까! 춤 대결이래! 가자! 재밌겠다! 원, 투, 원, 투, 하나, 그런 극단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승부욕에 집착하지. 블루를 찾아보자. 대차를 돌려줘야지. 블루야! 모두 조심해! 어딨지?
어? 저건 우리잖아! 어떻게 된 거지? 내 스크리닝 능력과 똑같아! 우리의 공격 정보를 이미 다 파악했어! 우리의 정보만 없는데? 먼저 공격하면 되지! 퍼플! 우리 공격은 안 통해! 블루를 찾아야 해! 퍼플! 어? 레오! 블루를 찾아서 전해줘! 부탁해! 할 수 있어! 어? 이건 타임스타? 블루! 여기 쏘구나! 자, 네 레인보우 캐쳐. 나는 자격이 없어. 퍼플이 꼭 전해달랬어. 퍼플이? 로봇! 이거다! 이기고 지는 게 뭐가 중요해? 친구끼리! 약골들, 뭐 저런 거한테 밀리고 있어? 버블버블 사파이어 체인지! 블루님이 나설 때군. 버블 파! 만만치 않은 상대로군. 블루의 정보를 파악했어. 조심해. 하지만 나한텐 소용없다. 자, 지면 바다로 돌아가는 게 규칙이야. 자, 잘 가라. 그러니까 대단한데? 좀 하는데? 아, 맞다! 이거 블루판에서 나왔어. 우와, 저번에 빼앗겼던 버블잼이에요. 이게 그 블루베 진화에 도움을 준 것 같아. 블루, 네 덕분에 다 찾았어. 버블, 이 말이 맞았어. 이기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더 좋더라. 너희는 이제 내 친구야. 에잇! 우와! 버블잼이잖아!